퇴근 전에 오늘도 뭐 조금 바빴는데 제 외국에서 개발자들이 오랜만에 들어와서 시간을 갖다 보니까 지금에서야 잠시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아, 이 머리가 이제 이렇게 앞에 빛이 나와 이쁘게도 되고 하는데 오늘 여기에 표현하는 것은 이 10월 9일 한글날 여기죠. 한자로 백성들이 뜻을 표하지 못하니 한글로 하신다는 이제 세종대왕 여기다가 한번 다림에서 하는 그 아이스토드 의미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아, 그동안에 그 글씨를 한문으로 또 그것을 그 이렇게 이제 한자로 하기 어려웠으니까 뜻을 표하는데 글씨로 했던 거죠. 이게 문자 시대죠. 아, 그래서 저는 요 그림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백문. 이 원래는 한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문. 이 백문이 불여에게 귀로 듣는 거죠. 100번 듣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 백문 불여일견 이런 뜻을 가지고 이 귀로 듣는 것을 이제 문장으로 이제 한글이니까 100번 문장으로 보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 아,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문장보다 또 이 귀로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낫다. 뭐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아이스튜디오 200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눈맞춤을 보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빛이 오기 조금 있으니까 앞으로 와보면 더 이렇게 하다가 또 제가 이렇게 글씨를 보면서 가게 되면 커지니까 교실에서 학생을 보느냐 선생님을 보느냐 따라서 학생을 보면 선생님이 커지는 거죠. 또 선생님이 이 파워포인트 쪽을 보면 파워포인트 커지는 방식으로 만약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페이스북 방송 라이브를 한다는 것은 편집하지 않고 지금 나간다는 의미니까 이렇게 할 때의 이 방식으로 만약에 제가 이 흥미적인 말을 이렇게 이제 해봤습니다. 방송 장비와 전문 기술로, 이거 백성이라니까 이상한데, 하여튼 사람들이 뜻을 영상으로 표하지 못하니, 아이스튜디오로 누구나 전문자 없이도 다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교실에서 아이스튜디오 장비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전자교탁 대신에 아이스튜디오 교탁을 넣게 되면, 훈민장 같은 표현을 다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만드는 시대가 된다면 이 데스크탑 PC에서 우리가 자료를 만들었죠. 데스크탑 PC. IBM같이 중요한 컴퓨터 같은 시절에 스티브 잡스가 퍼스널 컴퓨터로 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 노트북에서 이런 방송이 전세계로 지금 제가 하듯이 나가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형태의 그 문장 뜻을 영상으로 만드는 글로 뜻을 표현하려고 했던 한글처럼 뜻을 영상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뜻에서는 이 개인 방송 시대 아이스튜디오가 개인 방송 시대를 만드는 그런 것의 다림이 여러분에게 좋은 내용을 선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이스튜디오의 퍼스널 스테이션 S가 이제 스테이션 방송기라는 뜻인데 퍼스널 스테이션 시대로 될 수 있다 하는 뜻에서 오늘 여러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10월 9일 한글날 전 세계가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글로 쓰던 시대에 1500년대 시대하고 지금 영상으로 어디든지 글로 써서 편지를 보내야 됐던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실시간으로 페이스북으로 보내는 시대가 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실시간 방송을 하는 방법을 설명할 겸 이렇게 설명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